스포르자 성의 한 방은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인 그리고 미완성인 피에타의 방입니다. 피에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시신을 어머니 마리아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피에타는 바티칸 성당에 있는 피에타입니다. 그 피에타와 이 피에타는 다릅니다. 바티칸 성당에 있는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20대에 원기 왕성할 때 조각한 것입니다. 마리아도 젊어 보이고 예수도 젊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80대에 죽기 직전에 새기다가 완성하지 못한 작품인데 보시다시피 예수나 마리아가 늙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힘이 빠진 상태고 슬픔이 깃든 표정입니다. 나이를 반영한 것이고 미켈란젤로의 80생애의 애환, 좌절, 환희, 고통이 이 작품에 스며있는 듯합니다. 이 작품은 밀라노에서 1952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2015년에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 80대 후반까지 살았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건축가, 화가, 조각가의 마지막 결정체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더 의미가 깊게 느껴집니다. 다가가서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표정을 보십시오. 예수의 표정.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인간으로 바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삼위일체설입니다. 성자, 성부, 성령, 일체. 그런 교리가 확립된 것도 또한 이 밀라노였습니다. 밀라노에 마지막 미켈란젤로 피에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리석입니다. 조각 작품은 뒤편이 더 의미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저 마리아의 굽은 등은 노인처럼 보입니다. 그때 마리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아마 50대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노파처럼 보입니다. 기독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열두 제자 중에 요한만 빼고 11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가 이 기독교를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종교로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두 제자의 힘이죠. 순교의 힘. 역사에서 보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경우를 봅니다. 밀라노, 스포르자, 궁 또는 성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조각품 미완성 피에스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피에타입니다. 1550년대에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대리석으로부터 이 불멸의 작품을 깎아내고 있었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해서 그래서 더 유명한 피에타가 되었습니다. 피에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어머니 마리아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죠. 밀라노 스포르자 성 안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얼굴은 완성되지 않았으나 그 슬픔은 오히려 더 잘 표현되어 있는 피에타성입니다. 조금 더 멀리서 보겠습니다. 피에타에 대한 설명서가 여기 있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 내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20대에 조각한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30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아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나이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죽기 전에 80대에 만든 피에타가 밀라노에 있습니다. 스포르자 성 안에 있습니다. 미완성입니다. 그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할머니로 되어 있고 아주 슬픈 표정이고 예수는 완전히 완전한 낙체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피곤한 모습이고 슬픈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비에타는 젊고 성모 마리아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역시 나이를 반영한 작품입니다. 위대한 미켈란젤로는 80대 후반까지 살았는데 위대한 예술가의 첫째 작품과 마지막 작품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 60년의 차이는 바로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인생과 역사가 작품에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작품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동시에 그 시대를 산 위대한 예술가는 예술가의 영혼의 변천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 사원의 피에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